오프닝부터 열받게 무게 잡고 걸어오는 계정씨. 여, 소녀. 컨셉 뭐야? 어? 나 컨셉 잡고 해. 아니, 컨셉인 게 아니고 여기가 어디야 지금? 주차장이죠? 주차장이지. 우리가 여기 왜 왔어? 왜 왔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차가 생겼기 때문이죠. 차. 차랑. 이 인간은 최근 중고차를 샀는데 태어나서 처음 생긴 자동차에 설레발을 신나게 떠는 중입니다. 이때 옆에서 안쓰럽게 쳐다보고 지나가는 아저씨 두 분. 사람이 사. 그 썸네일도 같이 찍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길어 보이게 찍어드릴까? 야 진짜 별로야, 진짜 별로야. 아무튼 설레발은 여기까지만 보고 차 리뷰나 들어보도록 하죠. 차를 샀습니다. 얼마에 샀느냐? 놀라지 마세요. 100만원. 예, 진짜 놀랍게도 100만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예, 사장님이 저랑 또 알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100만원에 딱 데려왔고. 차종은 올뉴 프라이드인가 그럴 거예요. 외관 상태가 솔직히 막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데 이런 게 조금 저기에 있긴 한데 그래도. 뭐야, 나 뭐 밟았어. 열심히 설명 중에 뭔가를 밟은 계정씨. 내 차가 오줌 싼 거 아니지 이거? 어? 너가 싼 거 아니야? 평소 같으면 바로 악쓰며 반박했겠지만 지금 뭐랄까 그 핸드폰 처음 샀을 때 애지중지한 그 느낌이라 차라리 내가 산 게 맞지 라고 생각하고 싶은 심정인 것 같네요. 바로 한번 탑승해서 한번 보실까? 아, 좋아요. 네. 주접은 방금 걸로 끝이니 안심하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앞좌석부터 보자면은 앞좌석 왜 이렇게 더러워요? 아니, 그럼... 2주 전에 먹은 콜라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시동? 짱짱하게 잘 걸리고. 우리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를 고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니, 쓰레기나 봐봐. 쓰레기 이거 대체 얼마나. 아이 참, 매조미가 먹은 거잖아 이거. 이런 식으로 매번 매조미 탓으로 돌려대는데 매조미 좀 더 크면 분류가 몇 대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사장님께서 또 서비스로 앞에다가 러그 같은 것도 깔아주시고. 치우기 귀찮아서 그냥 올려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야, 누가 치우기 어렵다고 이런 최고급. 어? 어?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겠네요. 타세요. 옆으로 타세요. 승차가 말려드릴게요. 아. 자, 이제 보시면은 뒷자리도 공간이 괜찮죠? 뒷자리 공간이 생각보다 괜찮단 말이야. 아니, 누가 보면 벤츠 산 줄 알겠어. 지금 내 기분은 그거에 필적해. 벤츠? 마이바흐. 마이하르. 마이하르? 마이하르. 또 후방 카메라 중요하죠? 보세요, 후방 카메라. 자, 후방 카메라가 나옵니다. 무려 100만 원짜리 중고차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침수 차량 사온 거 아닙니다. 비 오는 날에 안 보이기는 합니다. 한 100년 전 CCTV도 아니랄 것 같은데요? 나오는 게 어디야. 키로수가 일단 지금 보시면은 15만 키로긴 하거든요? 얘 정도면 짱짱하지. 그치. 100만 원! 그래서 더워. 제 빨리 에어컨 좀 틀어줘. 이게 진짜 에어컨이 와. 와, 어때요? 소리만 들어보면 거의 무슨 폭포수 밑에 누워있는 느낌이네요. 한번 켜놓고 도로주행 좀 다녀봅시다. 네. 근데 이게 달리다 보니 에어컨 바람이 뭔가 이상합니다. 아니, 온도를 낮출 수 없는 거? 어? 바람 세기만 가능한 거? 아니, 제일 낮춘 건데? 덥나요? 제일 낮춘 거라고? 시원하지 않나요? 좀 미지근한데?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 아니야. 착각. 야, 사장님 친절하신 분이야. 나랑 몇십 년 동안 지금 관계를 유지해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누구신데? 우리 엄마요. 그렇다. 김계정의 어머니는 최근 레이로 차를 바꾸셨고 너 탔네? 라고 하셔서 감사의 의미로 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드리고 데려온 녀석이었던 겁니다. 사장님 사기 먹은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아니 왜 이렇게 따뜻하지? 금방 시원해져요. 라고 말하며 창문을 열어봤는데 오 시원해. 밖에가 더 시원해. 전월 기온이 29도인가 그랬는데 아니, 바깥보다 더운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야, 사장님한테 전화 좀 해봐. 야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아.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더니 아무래도 중고차 사기를 당한 것 같네요. 카센터 가가지고 정비를 좀 받아보자. 진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생에는 인연이 없을 것 같았던 카센터를 왔습니다. 이쁘지 않니? 나쁘지 않아. 아, 이쁘지 않냐고. 나쁘지 않아. 라임이야. 오늘 하늘 되게 예쁘다. 늘 예쁘다. 이것이 맨날 안에 눌려 먹어도 사랑받는 비결. 아, 저기다가 써놓은 거 있잖아. 저거 내 이름 이니셜 박아놓은 거잖아. GD야? 아니, GDI다라고 쓴 거야. GDI다? GDI다. 썩은 드립을 치는 사이 뜯겨져 나간 썩은 부품. 사람으로 치자면 썩은 맹장을 잘라낸. 15년 동안 고생한 맹장과 앞으로 15년 동안 고생할 맹장의 만남. 어때? 에어컨 넣어. 추워. 에어컨이다. 에어컨이 아니라 거의 냉동실 수준으로 변해버렸네요. 그리 간단하게 샤워까지 시켜주셨는데 프라이드가 좋아서 빵댕이 춤추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새로 생긴 자동차도 소개했겠다. 내친 김에 이사한 집도 간략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대충 집들이 국룰 부금 2배속으로 조져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바로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화장실에 센서를 달아서 매조미가 겪을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줬습니다. 다음은 이거 누가 봐도 매조미 방이죠? 뭐라고 쓴 거야? 아 이거 그거다. 이거 너가 써준 거 아니야? 엄마는 놀이동산에 초대됐어요. 롤러코스터 타면 하여튼 허락이 필요하다는 건데 아빠는 허락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고요. 자 매조미 방입니다. 매조미 방 같은 경우는 2층 침대 그리고 밑에는 이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거든요. 아직 여기 정리가 안 됐어. 이쪽도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정리 한번 차차 하면 되니까. 정리도 종이라고 뭐라고 붙여 있는데? 아빠는 암호를 안 말해도 됨. 엄마는 암호를 말해야 함. 영상 편집하면서 와, 매점이 더럽게 악필이네. 라는 생각을 하다 기억을 곱씹어 보니 저 문구를 내가 써준 기억이 나. 이제 거실로 나와 봅시다. 소파. 소파도 이제 김한혜가 이 아이보리 색상을 원해 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고른 거는 이 노란색 방석 하나. 네, 이 방석 하나가 있고요. 생각보다 이 소파가 푹신하고 좋더라고. 그치, 잠 솔솔 온다니까. 이 베개 같은 거 이렇게 딱 놓고 이 신병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자고 있어. 그러니까. 해서 TV 자랑도 하려고 전원을 켜봤는데 TV가 안 켜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공유기가 맛이 간 모양이네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오면은 주방이 있는데 예전 주방보다 확실히 넓어졌죠. 냉장고는 여기 대부분 술이 차지한 모습입니다. 술 잔고 예. 아닙니까? 현재 저기서 약 두 배 정도 더 쌓였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지금 이 다이어트 용품들 사놨고 물론 먹진 않았습니다. 평생 안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슨 수납 공간이 좀 많아요. 왼쪽 상단은 차와 각종 주전부리들, 오른쪽은 즉석밥과 생필품 등이 있고 제일 밑칸에는 여기는 청소 이모님. 청소 이모님 계시고요. 얘가 청소 이모가 된 사연이 있는데 우리 입주 청소했잖아. 입주 청소 해가지고 뭐 한 4, 5시간인가? 청소한 다음에 아 확인하러 오세요 전화를 해서 왔어.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시꺼먼 먼지랑 뭐 그냥 대충 매조미보다 청소를 못한다를 장황하게 설명 중입니다. 그리 짜증나서 그냥 청소비 들여서 보내고 체념하고 로보락 한번 돌려봤는데 청소기 돌리니까 그냥 싹 깨끗해져. 웬만한 청소 이모보다 그냥 얘가 청소 이모야 진짜. 그리고 이거는 다이어트 감자. 아가리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근데 저 아직 다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감자 싸게 팝니다. 제일 구석방을 우리 작업방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이것들은 왜 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받았던 여러 가지들을 올려놨는데 아직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턱걸이. 이사 오고 나서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한번 사용했다. 다시 한 1년간은 사용 안 할 예정입니다. 아, 장비 소개나 할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친한 형한테 선물 받은 삼성 모니터. 예. 얼마짜리였죠? 이게 3,40 할걸요? 얼마나 평소에 덕을 쌓아왔는지 알 수 있는 데 헛소리는 빠르게 넘기도록 하죠. 우리 이쪽이 우리 안방. 아, 안방은 안방은 사실 좀 좁아. 어차피 우리는 작업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실 공간은 그냥 딱 침대 그리고 옷. 이 침대가 이 프레임이 생각보다 이뻐요. 이걸 키면은 짜잔. 무서운데? 네. 옷 궁금한 사람도 많던데. 옷은 진짜 많이 버렸어요. 한 반 정도는 버린 것 같아 이사 오면서. 왼쪽 장은 캐주얼 상하이, 중간 장은 겨울 아우터, 우측 장은 그 외의 것들을 수납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여기가 정리 덜 됨의 끝판왕이죠. 방 가장 안쪽엔 지옥으로 가는 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 집 속에는 대강 끝났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쫄링이 나왔다. 쫄놈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졸시 자 안녕. 그러면은 새 집에서 그 컨텐츠 여러 가지 선보이고 저는 이만 또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